네, 안녕하십니까. 타점왕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블루엠텍 관련해서 영상 준비를 했고요. 제가 신규 상장주 계속 강조드렸던 사항이 있죠. 자, 신규 상장주는 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IPO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좀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야, 무조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수급, 자, 수급을 한번 체크해봐야 되고 자, 시초가는 무조건 체크해보고 난 뒤에 자, 공모 참여 못하신 분들 자, 진입 타점과 우리 목표가 설정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나와야 된다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자, 블루엠텍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저점에서 저희가 매수 타점을 좀 드리고 자, 일부 목표가 달성한 후에 다시 한번 매도를 했는데 자, 연이어서 뉴스에서 뭐 신규 상장주들 뭐 따따블 가고 따따상 나왔다 이런 내용들 나오니까 자,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자, 무작정 진입하시다가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반대로 손실 입기도 편한 게 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어제도 봤을 때 자, 상한가 잠기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장 마감할 때 자, 주가가 빠지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러면서 시간 외 하한가 가고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혹시나 이 고점에서 자, 진입하셨던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자, 무조건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내용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에 앞서서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블루엠텍 관련해서 이 매매 전략 자료들 꾸준하게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전부터 제가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사항 뭐라고 했습니까? 자, 시초가 무조건 확인해 봐야 된다. 공모가 대비해서 이 시초가 자, 비율이 얼마로 출발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외인과 기관에 이 수급 계속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 의무 보유 물량에 대해서 자 체크해서 자 이 유통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 자 무조건 이 세 가지는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전 상장 종목들이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두산 로보틱스 에코 아이까지 저희가 이 종목들 다 비교해 드리면서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패턴이 전부 다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이 시초가가 너무나 2배 이상 227% 이미 상승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인과 기관들이 무조건 수익 실현 물량들 던질 거다 계속 말씀드렸고 자, 이 외인과 기관들이 던지면 결론적으로는 누가 봤습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물량들을 소화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를 봤을 때 55,300원입니다. 공모가가 얼마였죠? 19,000원이었습니다. 자, 19,000원이었고 55,300원이라고 하면은 자 지금 얼마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까? 자 290% 정도 상승으로 출발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들이 물량들 던지고 개인들한테 넘길 거다 말씀을 드렸고 자 어제 이전 상장했던 종목이죠.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자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인들이 물량들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모가가 너무 낮게 6,000원으로 출발을 했죠. 6,000원으로 출발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개인들이 전부 다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채널 1,000명 이상 참여하고 계시는 저희 채널 텔레방에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여 희망하시는 주주님들 혹시나 물려있는 주주님들 아직 기회 남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방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전략들 공유를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신규 상장주는 마찬가지로 자,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들 도움 받아서 이 타점들에 대해서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자, 위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구독 좋아요 해주셨으니까 자, 구독했다라고 말씀해주시고 자, 뒤에다가 자, 구독 블루라고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전송해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게 왜 방 입장을 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어제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도 자, 저희가 이 수급량을 체크를 해봤을 때 자, 9시 54분이죠 9시 54분에 자,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수급 무조건 빠질 거다. 그러면 이 빠진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자, 블루엠텍으로 간다라고 제가 저희 텔레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자, 어제 상승이죠. 상승 일어난 게 역시나 9시 54분에 4분부터 수급량 무조건 블루 엠텍 쪽으로 몰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 매수 타점 전부 다 공유를 해드렸고, 우리는 목표가 7만 1000원으로 잡자. 그래서 매수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약 25% 정도 저희 수익 보고 수익 실현 물량 다시 재진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아직 비용 들어가는 것도 일절 없는데 저희 방 입장 안 하셔서 지금 혹시라도 손실 중이신 분은 지금 마지막 기회 남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 상황이 현 시점에서 주가가 계속 흐르는 상황 중에 무조건 단기적인 반등의 모습은 보여줄 것입니다. 텔레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최근 상장 종목 중에 우리나라 최초 IPO 따따상 갔던 종목이죠. KNS라는 종목도 수급들이 몰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내려가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단기적인 반등의 모습 보여줍니다. 이때 무조건 단기적인 반등 나올 때 비중 내가 추가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 통해서 비중을 무조건 담아서 지금 수익 실현하고 탈출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지금 내일은 이 반등의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자, 오늘은 무조건 이 구독 블루 보내셔서 저희 텔레방이죠. 저희 텔레방 입장하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정보들 좀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자, 만약에 지금 입장 안 하셔서 좀 단기적인 반등 나왔을 때 탈출 못 하신 분들은 이제 보호예수 물량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보호예수 물량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블루엠텍은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됐었고, 자, 비슷한 흐름으로는 저희가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도 공모가 대비해서 약 2.5배 정도 시가가 나와주면서 기관과 외인들이 무조건 물량 던지고 개인들이 받아주지만 나오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수익 실현 물량들에 대해서 소화를 못해주죠. 그러다가 이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주가 기준봉 만들어내주면서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나올 때 무조건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줘야지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붙기 때문에, 자, 보호예수 물량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유통 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고 상장 직후 1개월, 2개월, 3개월, 자, 이때까지 나올 총 물량이 약 73% 정도나 되는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무조건 주가의 상승 흐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무조건 비중 추가해서 더 올려서 추가 매수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탈출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야, 비중 추가 혹시 이 타점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내가 꾸준하게 한번 진입 타점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단기 반등 나왔을 때 무조건 수익 보고 탈출한 이후에, 자, 저희가 LS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타 등등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방에서 추천을 해드리니까, 자, 여기서 수익 실현 하실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약 258% 정도 수익 보여드렸는데, 자, 그냥 상장 시점부터 가지고 있어서 수익 실현 하는 게 아니라, 자, 저희가 이 저점부터 해서 목표가 달성하면 수익 실현, 다시 한번 재진입, 목표가 달성하면 수익 실현,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은 위아래로 계속 수익을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타점들 어렵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방 입장하셔서 꼭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비용은 딱 두 개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해주시고, 자, 위에 있는 번호 3703-8575, 자, 이 번호로 구독했다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블루엠텍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점왕이었습니다.